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38도선을 경계로 미소군의 남북한 점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항복할 당시, 한국에는 일본군 2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청진, 더 자세하게는 남함에 일본군 19사단이 있었고, 서울에 일본군 20사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군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역명 조선으로 부르면서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군 19사단, 20사단 이렇게 됩니다. 소련군은 북한에 있는 일본군 19사단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항복을 받기 위해서 점령을 했고, 또 남쪽으로는 미군이 24단, 일본군 24단과 헌병 경찰들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또 남쪽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 보고를 하고, 소련 제1극동방면군이 만주를 공격할 때 예하에 있던 25군이 바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중국 변방 땅인 훈춘, 툼은 옌지에서 북한 쪽으로 육지를 거쳐서 들어오고, 또 일부 부대는 청진항으로 그렇게 상륙을 합니다. 8월 12일 날 소련군 일부 부대가 청진에 상륙합니다만은 그날 부대 규모 공격 부대가 적어서 일본군의 거센 저항을 받고 거의 교두보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8월 13일 날 정원 부대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 남함에 있던 일본군 19사단 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고 바로 또그 남쪽으로 소련군 육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소련군 일부 부대는 원산에 상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21일 날 평양에도 소련군이 들어오고, 8월 30일경이 되면은 거의 북한 전역에 38도선까지 소련군이 점령을 합니다. 한편 미군은 일본군에게 9월 7일경에 서울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맥아더 장군이 임명한 하지 중장 24군단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이때 서울에 있던 일본군 사령부에서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소련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와서 횡포를 부리고, 또 서울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테러와 폭동을 일으키는 등그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빨리 오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 전보를 받고 하지 중장은 서둘러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9월 7일보다 하루 늦은 9월 8일 날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24군단 예하에 2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미군 2개 사단을 거느리고 인천항에 9월 8일 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발대가 9월 8일 날 서울에까지 왔지만은 하지 중장을 비롯한 본대는 9월 9일 날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올 즈음에 하지 중장은 포고문을 내서 미군이 서울에 갈 것이고, 서울에서 질서 유지를 하고 또 한국 정부의 독립을 도울 테니 한국 국민들도 협조해 달라, 이런 포고령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지 중장의 본대가 와서 일본군 24단, 그리고 헌병경찰들의 무장해제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소군의 점령을, 한국 남북한의 점령을 완료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소군의 38도선을 경계로 점령한 것은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군의 무장해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 다음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점령 정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